Thank you.
그 혹시 물이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그리고 사고인데 제가 그 구두끈이 풀려서 구두끈 한 번만 묶을게요. 멘트 벌써 축가해 누나? 준비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저희 밴드 Face to Ways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네요. 역시 준비한 멘트와 구다리들이 지금 여기 다 적혀 있는데 저대로 안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지금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작해 볼게요. 저희 첫 앨범이었어요. 이번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모은이라는 곡 방금 들려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조금 이제 긴 셀리스트를 저희 Face to Ways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지금 모은이란 곡의 인트로를 오늘 공연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좀 어땠나요? 좋았어요. 진짜요? 네. 너무 답장 그런가?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짧은 시간 내에 좀 여러분들께 좀 색다른 걸 좀 들려드려 볼 수 있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시도 많이 해볼게요. 핫팩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뜨겁네요. 오늘 뭔가 아침에 나올 때부터 막 비가 오고 늦어가지고 서둘렀는데 좋아요. 오늘 여기 스페이스 한강에서 저희 팀으로는 첫 공연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Face to Ace는 아닌데 다른 분 기타 세션으로 한번 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공연장이 예쁘고 그래서 한번 우리 팀으로도 꼭 공연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한강 실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희 멘트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재밌게 이렇게 또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공연 진행해 볼게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저희 이따가 공연 중반부 이후에 다 일어나실 거예요. 네. 첫 곡 들어보니까 사실 앉아서 볼만한 곡이 아니다 싶죠? 네. 그죠? 혹시 뭐 힐을 신고 계시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그 타이밍도 또 말씀드릴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셔라 이런 멘트 드렸고요. 아 멘트 너무 길었다. 우리 다음 곡 바로 또 들려드릴 건데 저희가 바로 이제 다음 앨범 한참 준비 중입니다. 제일 먼저 들려드릴 수 있을 곡 같고 저희 라이브 오시면 들으실 수 있는 곡이에요. Scare to Circle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스켈트 서클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음원 발매를 해서 잠시만요. 저희 그래서 최대한 빨리 또 들려드릴 수 있게 열심히 작업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오늘 곡이 좋으셨다면 저희 음원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케어트 서클이라는 곡 들려드렸고 저희 지금 타이밍에 살짝 지금인 것 같아요. 멤버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스투에이스에서 오늘 되게 산만하네요, 그죠? 제가 네, 노래하고 기타 치고 있는 장용호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서 왜 저래 이런 어떤 분께서 왜 저래 그러신 것 같은데 민망하니까 바로 이어서 제 왼쪽에 저희 팀에서 정말 능력 있는 친구고 저희 라이브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발매되는 음원 믹싱 마스터링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 프로듀서입니다. 저희 오늘 새롭게 들려드릴 앞에 들으셨던 그런 뭐 인트로나 이 친구 손에서 많은 것들이 나왔고요. 프로듀서 나선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이따 멘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떨리시죠? 오늘 제가 50분 공연이라고 멘트를 좀 준비를 하라고 숙제를 드렸거든요. 네. 인선이. 그리고 또 한 명에 빠질 수 없는 저희 멤버입니다. 정말 멋진 외모만큼이나 실력까지 너무 든든하게 저희 페이스투에이스 받쳐주고 있는 드러머 박인선입니다. 박수. 우리 이거 하나씩 밀자, 시그니처럼. 제가 오늘 공연이 아니면 또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릴 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살짝 좀 저희 밴드 소개 조금 길게 해보려고 해요. 물론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본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멘트를 준비해봤는데 저희 Face to Ways가 그 영어로 Face고 얼굴 할 때 그 2가 숫자 2입니다. 예, 그래서 TW 저희는 숫자로 표기를 하고 있고 가끔 이렇게 TO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하실 때나 차고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Face to 그리고 Ways 길 할 때 그래서 Ways까지 해서 갈림길에 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수거예요.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가 이제 Face to Ways 오늘 나름대로 좀 긴 공연이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하게 됐는데 물론 저희 단독 공연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좀 뭔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 팀을 만들면서 제가 좀 어떤 뭐 잘할 수 있을까라든지 여러 가지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만들어진 밴드였고요. 저희가 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저희 가끔씩 라이브 방송도 하고 컨텐츠에서도 많이 할 테니까 또 그때 또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지금 너무 멋진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서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순간에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또 음악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서겠지만 그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민망하네요. 이거 되게 정말 고심해서 준비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여기서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이번에 신곡 들려드릴 건데 이번 곡 아직까지 라이브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곡이에요. 또한 이번 공연을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기타를 체인지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이 곡 많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기타 체인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용호 형이 이 타이밍에 멘트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어제 이불 속에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할 땐 거의 무대 위에 폭군 느낌으로 확 휘어잡아야지 했는데 역시 머리가 새하얘지네요. 용호 형이 새 기타 메고 나오는데 요게 뭐지? 또 하얘졌다. 용호 형이 열심히 꾸몄거든요. 아마 기타 이쁘다고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이쁘다고 한 마디씩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 영현이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요. 좀만 더 해주세요. 손이 떨리는데요? 저희 공연에 사실 이런 텀이 많지 않거든요. 원래 조금 음악적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큰데 저희도 오늘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이 시간이 좀 긴 만큼 또 마지막 공연인 만큼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마무리되나요? 나선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신곡 해볼게요. 이거 아직 왜 제가 신곡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저희가 가제를 정한 건 있는데 그동안 아직 조금 너무 미정인 상태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걸 도와주시면서 조금 같이 완성하고 싶어요. 오늘 저한테 이 노래한테 특히 더 의미 있는 좀 순간일 것 같고 그 순간들 지금 자기?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돼요. 가사가 Say No, Say O 이 두 가지거든요. 쉽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제가 먼저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이번 신곡 만들어 봅시다. 들려드릴게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신곡 어때요? 좋아요. 진짜로? 네. 오케이. 발매해야겠다. 오늘 해보고 분위기 별로면은 좀 넣어두려고 그랬는데 네, 빨리 진짜 너무너무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많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까 제가 공연 초반에 말씀드렸죠. 일어나셔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아니 왔어요. 자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조금 더 멋있게 쳐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갑니다. 한번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볼 건데 진짜로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오늘 내일 그리고 평일이고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 또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랑 저희랑 다 같이 내일을 잊고 이 지금 이 순간 다 날려버리겠다는 마음으로 한껏 뛰어볼게요. 자, 저 기타 바꾸고 바로 시작할 건데 지금부터 오케이 돌아봅시다.
노래 시작하면 하자마자 점프해줄 거예요. 제가 점프했을 때 다 같이 퉁퉁 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스카 들려드릴게요. 그죠? 재밌으셨나요? 네. 저희가 사실 더 길게 진짜 여러분들 더 뛰어놀고 싶은데 빨리 더 하루 빨리 그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이제 진짜로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서 계신 분이 혹시 조금 다리가 아프시거나 하면 앉으셔도 돼요. 네,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 진짜 제가 제일 신나게 논 것 같아요. 이거 암이 막 자꾸 진짜 너무 근데 즐거웠고 오늘 정말 뭔가 좀 감정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진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공연 3월에 또 있어요. 3월 25일에 홍대 네스나다에서 또 한 번의 공연이 있는데 오늘 공연 정말 즐거우셨고 또 저희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날도 또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일요일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곡 서포케이션 들려드리고 정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밴드 페이스베이스였습니다.